라디오 박윤규입니다. 오늘은 목단을 심는 방법 그리고 작약하고 목단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질화된 것을 가지고 목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약은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봄이면은 땅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거는 작약. 이 나무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꽃 피는 거는 목단. 꽃은 구별이 안 됩니다. 거의 99%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나무로 된 거, 목질화 된 거는 목단. 그 다음 제 뿌리에서 땅에서 나오는 거는 작약. 유단하고 작약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요 뿌리 부분은 요거는 사실은 작약입니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게 땅 속에 요렇게 묻혀 있다가 봄 되면 여기서 새순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 목단은 이제 번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을에 씨앗을 따가지고 봄에 파종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를 이제 삽목을 하는데 이 대목을 쓰는 경우죠. 네. 작약에다가 대목을 꽂아서 이렇게 여기 접을 붙인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접을 붙여가지고 요게 작약 뿌리. 네, 네. 요거는 목단. 근데 요렇게 해서 심으면은 그냥 목단입니다. 목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늘 절단을 하고 냅두면은 또 작약이 봄에 순이 올라옵니다. 요 부분에서. 사장님 그럼 그런 상황에서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서 그냥 지금 얘가 목단인데 여기 아래에서 목단이랑 작약이 같이 나오는 수도 있나요? 같이도 나와요. 같이도 나오는데 여기 요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눈이거든요. 여기서 순이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목단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땅에 심었을 때 정원에 심었을 적에 같이 나오면은 얘는 제거를 해주고 요것만 그냥 보시면은 됩니다. 작약에 새싹이 나왔을 때는 그냥 그거를 잘라버리고 목단만 이렇게 보시라.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대목을 써가지고 작약에다가 접을 붙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건 목단입니다. 아하. 작약하고 목단하고 꽃은 99%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별이 안 돼요. 네? 일단은 방근을성을 좋아하고 물빠짐이 좋고 그러면은 전국 어디서나 다 재배가 가능해요. 그리고 중국, 일본 정원에는 뭐 한 두세 그루씩 필수로 들어가죠. 부잣집 정원, 뭐 한국식 정원 이런 걸로 좀 대표할 수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맞아요. 봄에 이렇게 땅을 하시고 물빠짐이 좋은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시면은 최대 많이 자라면은 2m까지 자라요. 사람 키보다 더 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혈택에 번식시킬 때 옆으로 나오면은 그거 이렇게 짝에서 이렇게 이제 뭐 분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좋은 종자들은 뭐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좋은 종자는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교배시켜서 만들어내가지고 꽃은 별도 있고 풀씨 있고 붉은색 뭐 해가지고 수십 종류가 넘습니다. 뭐 엄청 수백 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20여 종 가까이 됩니다. 12월 말쯤에 이렇게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봄에 상품을 출하하려고 이렇게 임시로 심어 놓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새순이 나오려면 보통 4월 5일을 기점으로 하시면은 그때가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정원에 갔다가 이렇게 다시 뽑아서 이렇게 심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화분에 심어져 있는 상태로 사가지고 가셔서
4월쯤에 이제 정원에 심으시는 게 맞다. 예.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은 우리가 임시 가식한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네, 네. 아니면은 나는 뭐 도심이니까 네. 화분에서 길러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이 화분을 좀 더 큰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예. 화분에다 심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꽃 색깔을 도시라고 이렇게